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나 직권 말소 그리고 가입 면제를 위한 임차인의 동의서 등에 대한 민특법 개정안이 마련됐는데요. 세부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지난 1월 11일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1월 15일부터 시행이 될 텐데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을 면제받기 위한 임차인의 동의서식, 그러니까 동의서 양식이 담겨 있고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임대사업자를 등록말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 있고, 역시나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그 의무사항에 보증보험에 대한 보증약관 주요 내용도 함께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그 등록할 수 있는 면적이 확대됐다는 것. 현재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용 면적 120제곱미터까지도 등록할 수 있도록 확대시켰다는 것.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가 담겨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면제를 받기 위한 임차인의 동의서 양식이 마련됐다라는 부분입니다. 보증가입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대체 그 양식은 어떤 것이냐? 이 법정 서식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이 양식 때문에 많이 질문하셨죠. 서로 합의하에 그냥 A4지에 써도 되는 것이냐? 아니면 지자체에서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냐?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렇게 양식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의 일부 금액을 보증 대상으로 하거나, 사실 이건 보증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일부 금액을 보증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건 어떤 거냐면 해당 임대주택의 가치가 있을 거고요. 가치. 우리가 이걸 흔히 이제 우리가 주택 산정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 가격에서 해당 주택의 보증금과 대출을 합한 금액이 그 주택 산정 가격의 60% 이거보다 적거나 같다면 이때는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거를 조금 초과했다면, 만약 70%였다면 60%를 초과한 이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일부만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때나 아니면 임대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 이하인 경우, 이때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최우선 변제권으로 가장 우선해서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사유가 해당될 때도 임차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동의를 받기 위한 양식이 마련이 됐다. 그래서 이 양식을 통해서 동의를 받는다면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양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제25호의 2 여기에 담겨 있는데, 이 양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양식들은 제가 영상 올리면 항상 제 블로그에 같이 글 올리잖아요. 제 블로그에 이 양식들 첨부 파일로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이렇게 작은 글씨 보시면 신설하고 2022년 1월 14일 돼 있죠. 가장 최근에 이 양식을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양식이 있는데, 이제 이번에는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 이하인 경우, 서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인데 그 이하인 경우에 임차인의 동의서를 받는 그 양식입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작은 글씨 보시면 2022년 1월 14일에 새롭게 만든 양식이다 라는 거죠. 이 양식 뒷면에 보시면 최우선 변제금 지역별로 현재 얼만큼 적용하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 표를 참고하시면 좋겠죠. 현재 서울은 5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및 용인시, 화성시, 세종시, 김포시는 4,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임대사업자를 등록말소시킬 수 있는 그 기준을 구체화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시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리가 흔히 지자체장이라고 표현하죠.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이렇게 보증보험을 가입하세요 라고 요구했는데, 임대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거나 아니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임대사업자를 등록말소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주의하셔야겠죠. 그리고 참고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 사유, 이건 또 뭘까?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대표적인 두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부 보증 대상 금액이 없거나, 이 부분은 제가 앞서 동의서 양식을 설명드릴 때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해당 임대주택에 주택 가격이 있고요. 그리고 이 해당 임대주택에 보증금과 대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있는데, 이 보증금과 대출 금액을 합한 이 금액이 주택 산정 가격의 60% 이하라면 이때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바로 일부 보증 대상 금액이 없거나 라는 경우이고요. 60%를 초과한다면 이때는 초과된 금액만, 그 일부 금액만 보증 대상액으로 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그때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임차인의 동의서는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부 보증 대상 금액이 없거나 아니면 임대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 금액 이하라면 이때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집주인인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면 괜찮은데, 가입해야 하는 경우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증 가입을 요구하면 반드시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역시나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그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이제 이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에 나와 있는데, 이 표 마찬가지로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이 시행령이 최초에 언급이 됐을 때는 원래 사실은 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그 처벌은 형벌이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이게 너무 과하다는 거죠. 무슨 뭐 이렇게 형벌로 갈 거 있냐라고 해서 이제 이게 과태료로 바뀌었고, 그 기준은 보증금의 10% 이하에서 최대 한도 3천만 원까지만 과태료를 부과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이 3천만 원 그리고 10%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기준이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가입하지 않은 그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달라지는 거죠. 먼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라면 보증금의 5%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고요. 3개월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보증금의 10%를 각각 과태료로 부과시키는데 5%든 7%든 이 10%든 이 모두가 3천만 원을 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최대 한도가 3천만 원이기 때문에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5%, 7%, 10%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우리가 설명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증보험에 대한 보증약관 주요 내용도 반드시 설명하라라는 게 새롭게 추가가 된 거죠. 이제 이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6호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을 포함시키겠다. 그러니까 설명해야 할 사항에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고 그 보증보험에 나와 있는 그 약관 내용을 다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한테? 임차인에게. 그래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1월 15일 날 고시가 될 예정이었는데 제가 현재까지 찾아보니까 아직 고시가 되진 않았습니다. 이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다시 영상을 올려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이거는 이 오피스텔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가 있죠. 그런데 현재 기준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까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있는 그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게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현재 지금 85제곱미터도 이 기준이 상향되기 전에 이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향 조정되니까 여기에 맞춰서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도 85제곱미터에서 120제곱미터로 더 넓어졌다라는 겁니다. 85제곱미터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평대, 전용 면적 120제곱미터면 흔히 말하는 40평대인데, 그러니까 이 40평대에 오피스텔이나 또이 정도 크기는 우리가 아파텔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아파텔은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도 오피스텔인데 이게 워낙 평형대가 크고 아파트와 거의 똑같다 보니까 흔히 부르는 말인 거죠. 아파텔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넓은 평수의 오피스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아파텔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점에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혜택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가능하죠. 임대 개시일 당시에 수도권은 기준시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기준시가 3억 이하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있기 때문에 혹시 그걸 바란다면 이렇게 큰 평형대도 등록을 해서 세제 혜택을 받아야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현재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오타가 났네요.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거의 다뭐 폐지가 됐다 싶을 정도로 많이 없어져 버렸죠. 이런 상황에서 이게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월 15일부터 시행될 민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보증보험 가입 면제를 위한 임차인의 동의서 양식과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그 기준들, 그리고 직권으로 등록 말소가 될 수 있는 사유들이 담겨 있으니까 임대사업자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